자, 그럼 우리 이제 99번부터 볼 차례죠. 자, 99번. 자, 식품의 방사선을 처리하는 공정에 대한 설명입니다. 옳지 않은 것 찾아라 라고 했네요. 자, 1번. 온도를 높이지 않고도 살균이 가능해서 일명 냉온살균, 냉살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1kg이라는 거는요, 1kg의 식품에 조사될 때 일주일의 에너지가 흡수되는 것과 같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1g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 다음에 3번. 감마선은요, 전자선에 비해 침투력이 좋고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지만 가공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우리가 보면 감마선이 침투력이 좋은 건 맞아요. 근데 에너지 이용 효율, 그러니까는 에너지 이용 효율이 더 좋은 건 누구냐면 에너지 효율성이 더 좋은 건 누구냐면 전자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전자선은요 에너지 이용 효율이 좋습니다. 그래서 섞어놨네요. 그래서 그 침투력이 좋은 건 감마선의 특징,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성이 더 좋은 건 전자선이에요. 자, 그래서 틀린 거 3번이 되겠네요. 그 다음에 4번. 방사선 처리 시에는요, 포르믹 애시드, 그러니까 포름산, 그 다음에 폼산,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분해산물이 생성이 돼요. 근데 솔직히 이 분해산물이 방사선 조사 처리 시 이런 포름산이라든지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어지는데, 근데 이거는 다른 식품의 뭐 과열조리 시에도 생성이 될 수 있는 물질이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아주 이게 유해한 물질이야 이렇게 보진 않는 거죠. 그래서 독성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래서 99번에 옳지 않은 거 3번이 되죠. 그 다음에 100번. 10kg 이하의 방사선 조사가 식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입니다. 옳은 거 찾아주세요. 1번. 모든 병원균을 완전히 사멸시킨다. 이거 틀린 문제라면 되게 잘 나오는데, 우리가 10kg 이하로 조사하게 되면 모든 병원균을 사멸시킬 수가 없어요. 어떤 애들은 살아남느냐? 바이러스, 포자, 아포형성균. 이런 애들은 뭐,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 있죠. 그 다음 2번. 방사선 조사에 의한 무기질의 변화가 많다. 그럼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, 무기질 변화 없습니다. 그다음에 식품의 관능적 품질에도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요. 맞는 거 4번이네요.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, 거대 영양물질 비교적 안정해요. 일부의 비타민만 손실이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100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101번. 식품에 코발트 60을 사용할 때 가장 적은 설량으로 조사하는 경우는, 이게 바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됐던 거예요. 우리가 가장 적은 설량으로 조사하는 거, 저설량으로 조사하는 거 누구냐? 바로 1번이요. 감자, 양파 등의 발화억제. 우리가 발화억제 시에 가장 적은 설량을 이용을 했었죠. 저설량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뭐 건조 채소의 특성을 개선한다든지, 그 다음에 선도 연장을 위해선 중선량 정도를 조사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식품 소재나 뭐 첨가물을 살균할 적에는 고설량으로 조사를 했었죠. 자, 101번에다 1번이었어요. 그다음 102번.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에 대한 설명입니다. 옳은 것 찾아주세요. 가 WHO, FAO는 식품의 병원균, 살균, 그 다음에 숙도, 지연 등을 위한 중선량 조사의 설량으로 1에서 10kg라고 했다. 그래서 우리가 중선량 조사는 1에서 10이 맞아요. 근데 보통 목적이 병원균의 살균 맞습니다. 숙도, 지연은요.